연남동에서 제일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데요. 보글보글 끓는 냄비의 이름은 오츠나베, 바로 일본식 곱창전골입니다. 극강의 호불호를 자랑하는 음식이에요. 저녁을 먹기 위해 숙소를 나서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 이런 날씨를 만나면 기분이 나쁜가요? 하지만 후쿠오카 여행 중에 비가 오는 건 아 여행 중에 왜 비가 와 이게 아니라 사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츠나베 뜨끈뜨끈한 국물이 더 맛있어질 거니까요. 맛있는 모츠나베를 먹기 위해 버스를 기다립니다. 텐진이나 하카타 같은 번화가에도 모츠나베 가게는 많지만 저는 좀 로컬적인 곳에 가고 싶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로컬들은 퇴근할 시간이네요. 1시간 반이 걸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가게 안에 관광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년의 회사원들이 떠들썩하게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저도 셔츠에 넥타이를 하고 술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분위기는 제법 그럴듯하죠? 후덥지근한 데다 비가 와서 공기까지 끈적거리는데 생맥주 한잔 마시니까 좀 살 것 같아요. 구마모토 라멘 먹을 때랑 또 다른 맛이네요. 나베가 나오는 걸 기다리면서 완두콩을 한두 개씩 까먹습니다. 이런 이자카야식 완두콩, 에다마메는 솔직히 맛은 없는데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롱한 색깔 보이세요? 보기만 해도 짜고 느끼할 것 같은 색깔? 이런 대창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호불호 갈리는 맛이에요. 저는 극호인데요. 로컬 라멘을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 먹기도 힘들지 싶어요. 대창에 부추에 우엉 양배추를 다 같이 한 입 먹습니다. 솔직히 좀 싸서요. 밥도 같이 먹고요. 국물이 흠뻑 밴 두부와 부추입니다. 맥주 한 잔으로 소금기와 기름기를 지워내고요. 아, 시원해요. 다시 먹습니다. 한국 전골 요리처럼 국물을 후루룩 떠먹진 않아요. 맛있긴 맛있지만 짠 걸 안 짜다 말할 순 없잖아요. 짭짤한 대창과 야채, 쌀밥의 조화가 기가 막힙니다. 밥을 먹으면 대창을, 대창을 먹으면 밥을 먹게 되는 루프 구조예요. 한번 먹으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골처럼 얼큰하지 않아 아마 더 짜거나 느끼하다고 느끼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염분의 농도는 비슷한 것 같지만서도요. 일본 음식 하면 왠지 담백하다거나 싱겁다거나 그런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은 그게 아니란 걸 딱 가서 느낍니다. 유명한 라멘만 먹어봐도 그걸 알아요. 와 짜다 아니면 와 느끼해. 하지만 그게 일본 음식 특징이에요. 아 일본 음식은 대체로 짜구나 하고 그냥 납득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부모님과 일본 여행을 가면 식당 선정에 조심스러운 이유예요. 제 입맛에 맞는 짜고 느끼한 음식을 마음껏 고르면 눈칫밥 엄청 먹거든요. 거기다 입맛에 안 맞아서 남기시는 걸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미리 물어봅시다. 이거 짜고 느끼한데 괜찮으세요? 근데 입맛에 맞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요.
이거 안 먹고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배가 불러도 사리는 먹어야 합니다. 사실 전 나베 2인분을 혼자 먹었어요. 여기 최소 기준 2인분이거든요. 아까 냄비 보셨다시피 2인분 건더기를 싹 비웠는데 그래도 사리는 맛있네요.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진다고 하잖아요. 여행 마지막 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네요.